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모셔왔습니다. 합격 사냥꾼 영신쌤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자비가 없습니다. 합격을 보면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아주 붙잡고 합격 사냥꾼 굉장하신 분이고, 자 오늘 가져온 이제 본격 합격 리뷰 유튜브 최초입니다. 그죠? 네. 이거 있었나요?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그런가요? 네. 최초라고 하고 조영 박사님께서 이 문제를 또 해부를 해주실 건데 또 문제 설명 한번 해주시나요? 네. 건국대 의상디자인과 네. 주제였고요. 네. 조립식 팬이 스티커를 여러 개 여러 가지 종류를 줬는데 다 원형이었어요. 네. 빨대를 줬어요. 종이로 된 빨대를. 아 이게 빨대인가요? 네. 네. 조건이 좀 있었어요. 팬이 자체가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조립하라고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 조립식 팽이죠. 팽인데 조립해서도 그릴 수 있고 네. 해체해서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조건에 있었고요. 스티커를 팽이에 네. 자유롭게 부착을 하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주제였던 것 같은데 약간 의상 디자인과인데 작년에는 이제 좀 약간 관련된 상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르긴 한데 뭐 그런 의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의상 디자인과를 지원하는데 팽이가 웬 말이냐? 보통 이대 입시를 하는데 내가 이걸 왜 그려야 되냐 도전적으로 반항심에 디자인이잖아요. 그건 옷을 만드는 거지만 또 옷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의상 디자인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럴 수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입체와 판면의 조합 오늘도 역시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오는 이 스티커와 팽이 이거를 이제 스티커와 팽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화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패션 디자인으로도 밀접하게 예,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고, 자 그러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 쪽집게 예,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네네. 흔히 말하는 이제 양감 덩어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덩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소재들이더라고요. 다 납작하고 네네. 납작하고 길쭉하고 얇고 그러니까 이런 소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평소에 입체적인 해석을 많이 했던 학생들 이거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블랙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데 네. 그 납작한 소재를 결국 조립해서 하나의 팽이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 조립이 되면 입체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 네. 라는 거죠. 그게 될 네. 수가 있고요. 색상을 스티커에서 네. 뭐 물론 빨대에서도 색상이 주어졌고 팽이에서도 갈색 계열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야 되잖아요. 종류가 엄청 많았거든요. 빨간색도 있었고 물론 녹색도 있었고 파란색도 있었고 노란색도 있었고 그렇죠. 그냥 흰색도 있었어요. 과감하게 네. 빼버렸네요. 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 네네. 출제 의도는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소재를 주고 얇은 거 주고 납작한 거 주고 뭐 이렇게 줬는데 이거를 하나의 공간 안에서 공간적인 해석을 해봐라. 결국에는 평면적인 소재를 하면은 공간적이고 창의적으로 연출하라는 그런 의도였다고 보거든요. 아주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이런 해석 정말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데 합격 사냥꾼과 이제 배 선생이 서식 중인 이곳은 바로 미술학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화구는 또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화구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신안. 신안이셨죠. 네, 신안이죠, 여러분. 신안과 길미술학원과 저 배 선생과 영드로우. 네, 신안 좋습니다. 네, 다들 어디 구독하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영드로우. 네. 다들 많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영드로우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 멘트 이제 그만 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약간 요 그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그림 이전에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요 네. 그림에 대해서 이제 해부를 해볼 건데 첫 번째 해부 어디부터 가나요? 과연 영신쌤 선택은 첫 번째 선택은 어떤 걸 덩어리로 잡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팽이가 가지고 있는 평면적인 요소를 일단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네.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팽이가 그냥 동그랗게 어떻게 보면 팽이라는 건 돌렸을 때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팽이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은 육각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육각형이 잘 보일 수 있는 각도로 배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형태를 잘 이용했고 그게 잘 보인다. 네, 잘 보이게 배치를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빨대의 형태도 뭐 단순하게 생겼지만 빨대가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뭐 다양한 축이 있잖아요.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그 높이에 대한 해석이나 깊이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대를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배치를 한 거죠. 크기도 다양하고 아주 굉장히 어떤 그 높낮이와 공간감이 느껴지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팽이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그림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 의도가 그린 사람 입장에서 잘 표현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이 학생, 그러니까 옷도 굉장히 잘 입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의상 디자인에 관심이 좀 평소부터 많았고,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과라서 잘 간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봐도 그냥 뭐 무난하다는 얘기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긴 하지만, 어딜 포인트로 하고, 어딜 이렇게 크게 베이스로 까느냐, 이런 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예.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건데, 예, 예. 시험장에서 확실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저한테 한 얘기는 그냥 교과서적 조형 지금까지 배웠던 거 조형의 원리에서부터 조형의 요소에서부터 학원에서 다 배웠을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면서 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창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배제하고 네, 그것들보다는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합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네, 아주 담백하게 접근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해부 또 어디를 해집을 생각이시죠? 과연? 이 그림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스티커였던 것 같아요. 소재가 네. 입체적으로 보였던 부분이 있겠지만 네. 스티커라는 건 그냥 그릴 수도 있지만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네.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붙여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붙여야 되고 얘를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되냐 색상이 아까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걔를 뭐 어떤 크기로 붙여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통일을 시켰어요. 두 가지로 선택을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저번에 빨대 네. 얘기를 했었죠. 네. 화살표 네. 그 문제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돼요. 문제에서는 자유롭게 부착을 하라 이런 식으로 주제를 주잖아요 보통. 네, 네. 자유가 아니죠. 저희가 정말로 마음대로 그냥 붙이고 싶은 대로 붙였을 때 그게 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는 왜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유롭게 네. 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어떤 소재를 그릴 것이냐 그리고 그 소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디자인의 어떤 시작 예. 시작이 될 수 있고 베이스라고 하죠. 네. 예. 대학에 가시면은 뭘 그려야 될 것이며 그걸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이냐 그렇죠. 예. 광고 용어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맡긴 거죠. 스티커를 줬는데 그걸 자유롭게 붙이라고 했고 그걸 화면 안에다가 학생이 연출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네. 의도를 정확하게 이제 네.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흐름을 만든 것 그 자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녹색과 빨간색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미 빨대에 있는 컬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맞다라고 결론을 지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좀 그럴 순 없지만 빨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같은 색을 써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게 아니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의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일감 화면 안에서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다. 그게 그냥 딱 보여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 뭐 쉽게 생각해도 네. 빨대에서 이미 이 색깔이 있는데 네. 뭐 다른 컬러를 또 썼을 때는 좀 많이 산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양들도 네. 복잡하고 그게 학생의 네. 의도였고 네.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됐다라는 게 그쵸? 아마 네.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의도를 해서 표현을 하면 그게 좀 어렵게 말해서 좀 시각적인 소통이 됐다 네, 그렇죠. 정도 예. 예, 할 수 있겠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뭐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 되게 뭐 다른 색깔의 뭐 스티커를 붙였다.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뭐, 의도가 있다면 예, 예. 노란색이라든지 예. 파란색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썼을 때 그림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내가 디자이너로서 이 교수님들한테 의도를 전달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를 네. 이제 잘 다듬은 친구가 붙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 뭐 더 이상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너무 무난하게 그려진 그림이라서 여러분 입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시험 전날에 많이 멘탈이 나갔었어요. 이거 본인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멘탈이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전날까지도 엄청 힘들어해서 갔는데 시험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혼을 다 네. 털어놓고 온 그림이라서 또 잘 된 거 아닌가. 학원에서 예. 배웠던 부분을 뭐 학원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배우겠지만 그 배웠던 부분은 시험장에서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하면 시간이 5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이죠. 예. 침착하게 그동안 배웠던 거 잘 인지하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5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뭐 짧은 것 같진 않아요. 좀 뭐 이 친구도 뭐 재수를 한 친구. 네, 재수생. 필력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간단간단하게 필요한 어떤 표현만 딱딱딱 해내는 게 약간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걸로 하고 어떤 그림들이 이제 대학에 붙는지 감들을 조금씩 천천히 저희랑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